안녕하세요. 어린이 스마트 도시 온라인 탐방교실 1일 리포터 강서공원 모델 나예은입니다. 9호선 마곡나루역의 지하통로에 있는 해피팜 협동조합에 이렀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재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균실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여기는 들어가는 곳이에요. 저와 함께 옷 좀 갈아입어 볼까요? 네. 이렇게 무균 가운을 갈아입고 에어샤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면 뭐라고 써있죠? 네, 새싹삼 재배실이에요. 우리가 인삼에 1~2년근 어린 삼을 가지고 와서 새싹으로 키우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인삼이죠, 인삼. 이 1~2년근에 어린 인삼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날짜를 보면 4월 17일 날 어제 심어서 지금 하루를 이곳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일 동안 자라면 이렇게 새싹삼으로 예쁘게 자라요. 그러면 궁금한 거 없어요? 식물이 이렇게 하루나 그런데 어떻게 커질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매일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햇빛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 식물도요 이렇게 빛도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물도 있어야 되고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을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동으로 제어한다는 얘기겠죠? 네. 예은이가 스마트팜 농장 안에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뭔가 좋았어요. 아, 좋죠. 근데 아까 수확도 했어요, 또. 그죠? 네. 이렇게 수확한 거, 카이피라 이런 걸 가지고 샐러드도 만들고 이렇게 샌드위치도 만들어요. 목이 마를 것 같아.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 채소를 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건강한 프리라이 주스 하나를 여기서 가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번 마셔볼게요. 예은아, 이거 프릴아이스라는 채소와 사과를 넣어서 만든 프릴아이 주스예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이 어때요? 아, 달달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해피팜 협동조합을 한번 와봤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놀러 보세요.